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고요. 총 5편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이번 레벨업 라이트룸 강의의 네 번째 편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풍경사진과 야간사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면 예쁘게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고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태영 작가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풍경과 야간사진을 보정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셔서요. 단축키 G를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이 라이브러리 탭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똑같은 사진이지만 각기 다른 노출값을 갖고 있는 드론으로 촬영된 뉴욕 사진 한번 가져와 보았고, 이번에는 RGB 조명으로 촬영된 야간 사진 또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사진 3장을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해당 사진들은 바로 브라켓팅 기법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촬영된 사진들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켓팅 기법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일한 사진을 찍어내는 기법으로서, 그렇게 되게 되면 똑같이 찍힌 사진들을 가지고 한 장의 HDR이라고 불리는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사진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양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는 HDR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서 라이트룸으로 갖고 온 다음에 HDR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번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브라켓팅 기법으로 찍힌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사진 병합에서 HDR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의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디고스트라는 메뉴 보이시죠? 디고스트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사진이 찍혔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진이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들을 라이트룸이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이 디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병합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세 장의 사진이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진과 만들어진 사진의 변화, 차이점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기존 사진이고 노출값은 -5부터 +5까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 여러분들이 세 장을 가지고 한 장을 만든 이 HDR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부터 +10이라는 굉장히 넓은 편집 영역을 내포하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HDR 사진이다 라고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풍경 사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면 예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단축키 R을 눌러주시고 지평선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수평부터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끝부터 끝까지 한번 쭉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수평선을 먼저 맞추신 다음에 사진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 사진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그 빌딩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밑에 부분을 좀 잘라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도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노출값과 대비도 한번 잡아볼 건데요. 노을 시간에 촬영된 만큼 어두운 영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의 수치를 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노출값도 마찬가지로 +5 정도, 6 정도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대비는 풍경 사진인 만큼 인물 사진보다는 좀 더 플러스 느낌으로 가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의 대비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노출값까지 맞춘 뒤에 여러분들 색감까지 한번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감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와 색조를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핑크빛 하늘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풍경 사진들이 유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만들기 위해서 색조만 간단하게 만져주시면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조를 벌써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과하게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 느낌도 좀 부드럽게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요. 다시 한번 원본 사진과 보정 후의 사진을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보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다음 대비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이번에는 생동관과 채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채도를 조금 과하게 주셔도 될 것 같아서 한 이 정도 한번 줘볼까요? 그다음 생동감은 조금 더 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랏빛이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서 살짝만 뺀 다음에 색온도도 조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원본과 보정 후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HSL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각각의 색감이 갖고 있는 색깔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을 조금 더 남색으로 바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빛이 감도는 이 보랏빛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붉은빛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보고요. 파란색 빛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도까지 바꾸시고 난 다음에 보정 전의 모습, 보정 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풍경 사진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간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진에 먼저 프리셋을 한번 먹여보고요. 단축키 R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잘리지 않는 세로 사진을 만드는 방법이죠. 바로 종횡비 4 곱하기 5로 구도를 한번 다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5 사이즈를 다시 만든 다음에 예쁘게 인물 사진에 맞춰서 리사이징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노출도 한번 잡아 볼 건데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노출은 충분히 좀 밝은 느낌에서 보정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모델 오른쪽 부분 헤어 부분에 빛이 비치는 부분이 있죠. 해당 빛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밝은 영역 메뉴를 조금 더 오른편으로 옮기시게 되면 뒤에 후광이 좀 더 비치는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메뉴 설정을 하신 다음에 대비 같은 경우에도 쪽 오른쪽으로 옮기시게 되면 인물의 그런 캐릭터라고 하죠. 그런 캐릭터가 좀 더 부각되는 반면에 대비를 좀 빼주시게 되면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좀 더 온화한 소프트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조금 낮추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도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 다음 생동감과 채도인데요. 해당 사진은 피부 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RGB 조명으로 활용된 사진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갖고 있는 그런 피부 톤을 보호하는 성질을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채도까지 올리는 느낌으로 보정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Shift 플러스 단축키 M을 눌러주시게 되면 방사형 필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눈동자 크기에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아래로 들어가신 다음에 반전을 누르시게 되면 눈동자에만 제가 먹인 이 수치값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동자가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의 인물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눈도 복제를 눌러주시고 해당 눈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면 해당 모델이 갖고 있는 두 눈동자가 좀 더 예쁜 느낌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HSL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색조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색 느낌보다는 약간 파란색의 느낌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주황색 느낌보다는 좀 더 불그스름한 느낌으로 변형을 시키고 채도는 살짝만 빼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도 또한 조금 더 올림으로써 인물의 피부를 좀 살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풍경사진 그리고 야간사진 잘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라이트룸의 마지막 강의로서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들이 응축되어 있는 색감 프리셋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니까요. 지금까지 라이트룸을 쓰시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법한 강의니까요. 마지막 강의까지 힘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 이렇게 마쳐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나요. 안녕.